야 지금 아니 야 2,000명한테 홍보하는데 2,000명 저희가 준아 방송 잘 못하네요. 저 방송에 사람이 2,000명 이제 올 거다. 안 보이는데? 어디? 안 보이는데? 홍보 많이 했는데? 아 근데 아직 또 손님이 안 온 거예요? 손님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와요? 2,000명한테 안 했거든요. 20명한테 했거든요. 맞다 5,000 넘었네. 정말 8,000원이에요. 어디 어떻게 될까요? 아, 아까 나랑 만났던 분들이다, 그죠? 수많아. 오, 이분도 오셨네. 네. 아, 되게 커플. 아유, 지금 싸다, 싸. 표정이 왔다. 왔다. 그렇게 한 개. 그럼 2,000원. 야, 갑자기 막 바글바글하다, 지금. 정준호 효과 좀 봤네요. 효과가 있더라고. 어이구, 줄 서 있어. 자. 우와. 저 줄 선 거 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비 오는데. 죄송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아 아주 이 언니 오세요. 지금 예 제가 드릴게요. 아 우리 뭐 드릴까요? 쇼마이 네 개. 쇼마이 네 개. 쇼마이 네 개. 32,000원요? 쇼마이 네 개요. 사자. 죄송합니다. 맞지? 아 왠지 맛있어. 왠지 맛있어. 애기들 좋아한다. 애들 입맛에 딱 맞지. 아, 진짜 유명 셰프가 한 건데 맛이 다르지. 되게 맛있네. 이 이야기가 제일 좋죠. 네, 이런 얘기 하면. 네. 웃기다 보다. 맛있나 보네. 저는 웃기다가 더 좋아요. 어, 이거 맛있게 드신다. 진짜 먹고 하시는 것처럼. 아, 그렇게 맛있겠다. 그렇게. 그렇게 진짜 맛있. 이제 자리가 없어. 그 저 테이크아웃인데 어떡하죠? 미어터져. 오. 자, 기다리신 분, 자리 기다리신 분 말고 테이크아웃은 먼저 오셔도 돼요. 오, 테이크아웃도. 쉬운 맛이던데. 어, 따뜻 해주네. 저런 맛있지. 아, 저런 맛있죠. I like tea, 햄버거 두 개랑 쇼마이 하나. 요거는 거스름이. 네. 먹었으면 이렇게 막 올려놔 주세요. 자기 그거 좀 해봐. 너 내가 치울게. 정리도 빠르다. 준호 형이 똑똑해가지고. 몇 분이세요? 몇 분이에요? 세 분. 저 안쪽으로. 장사 잘하신다. 너 하나. 아, 형님 잘하시네. 야, 이거 갑자기 막 바글바글하다 지금. 우와, 이거 진짜 정준아가 다 했네.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요? 어서 오세요. 아까 저기서 뵀던 분들. 아니 홍보 안 했으면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홍보 안 했으면 몰랐잖아. 지금 봤지, 들었지? 어? 네. 홍보 안 했으면 몰랐대잖아. 지금 저희가 지금 2,000명한테 얘기하고 왔어. 정준아 씨가 장사를 잘해요. 잘하죠. 계산도 빠르고. 네, 진짜 이 계산 빠르고. 장사 이런 걸 참 잘해요. 암산 천재. 이제 방송만 잘하면 뭐 문제가 없어요. 이제. 방송은 좀 안 넣는데. 우와, 연예인이다. 온다. 우스갯이 온다. 어머, 여기 뭐야. 아, 저 자료화면이 너무 옛날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원숭이 눈이 우리 최근작도 많은데. 근데 얼굴이 변하고 있었어. 그치? 와, 럭셔리하다. 똑같아. 아, 혜연이 나 우리 너를. 와, 얼굴 봐. 80년대 아이유. 와. 진짜 국민요정이죠. 국민. 여동생이었지. 저는 저게 기억이 나요. 제가 18살 때였어요. 어머, 여기 막 펼 수 있도록. 개성시대? 문수경. 아니, 곧 장면도 왜? 강호수 씨도 똑같아요. 다 안 늙었어. 아니에요. 전 원래 안소영 씨도 연극을 진짜. 통해서 이제 네. 이렇게 영화 이렇게 단계를 밟았었는데. 초마, 초마. 초마, 저기 하나 줘봐. 초마, 예. 잘 있었어. 우리 저 정진선 셰프님 여기. 사장님은 당당히 정신호 셰프님. 대한민국 여자 셰프 중에 1등입니다. 아니, 정신호 셰프님, 저기서는 얌전하네요? 아,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1등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칫솔이도 못 하시는데요, 지금. 이 영덕 대게로 요거, 쇼마이하고, 이 버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이거 돈 내고 드시는 거예요. 아,
얼마? 야, 어떻게 드시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준하 형이 잘하네. 이게 알아서 돈 내고 먹게. 초마이 먹을래. 초마이 먼저 좀 드세요. 나도 지금 방금 나온 거. 얘가 초마이에요? 저 드릴게. 예. 정말 맛있어. 이거 영도 게살 올려갖고 한 거예요. 야, 진짜 맛있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영도 진짜 저희가 대게살 지금 직접 발라가지고 한 거예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누님들 또. 케이크도 좀 하고. 오, 맛있겠다. 네. 오, 맛있겠다. 예, 워낙 그리고 음식 솜씨가 따뜻해 맛있는데. 아니, 진짜 맛있네. 그죠? 아유, 좋네. 저 계산 잘해. 네, 계산. 아니, 계산 잘하라. 아, 계산 잘해. 이렇게. 그럼 얼마야, 우리? 여기 지금 드신 게 두 개, 10개요. 4만원입니다. 아, 역시 전부구나. 3천원. 우리 어쩌는지 모른다고. 아니, 우리 언니들 많이 드셨네요. 딴 데 같으면 제가 눈을 사드리는데. 아, 준아, 세상 그렇게 살지 마. 아, 저 프로그램 저 박명수 씨도 같이 하고 있거든. 아, 네. 왜? 안 왔어. 박명수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냥 앉아서 있고 우리는 야외 나와서. 아, 편히 앉아 있고. 안문숙 누나, 나는 야외도 하고 여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안문숙 씨가 그걸 왜 고려합니까? 뭐가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예요. 니네는 여기만 진짜 처앉아 있잖아. 그게 아니, 그럼 뭔 상관이야? 이 아저씨 말을 함부로 하시네. 형한테 말을 왜 하는데? 그 아주 좀 오래되긴 했지만 소녀의 기도. 소녀의 기도라는 코너가 있었어. 코너 맞아. 내 남동생으로 나왔고 나한테 뒤지게 맞았지. 맞아. 말씀이 정말 진짜 맞았나? 이거 언제 찍었어? 24년 전이야.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누나, 원래 국가고시는 기본적으로 세 번은 떨어지는 거야. 아, 저기 안 했고. 부미지형이 잘 못하시네. 또 맞았어. 네번 저기 맞는 거구나. 아무튼 저 누나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원터치는 안문수.